안녕하십니까. 하이 하노입니다. 비자 갱신을 위한 여행으로 라오스 루앙프라방 9박 10일 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지금 홍강을 건너는데 날이 흐린지 스모그인지 대기 상태가 그닥 좋진 않군요. 하노이 공항에는 면세점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배제난 비자를 연장하는데 하필 지금 연말이라 10일 정도 걸린다는군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파파이스에서 햄버거 콤보를 샀습니다. 9달러입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영화에 보던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군요. 이상하게 비행기가 작으면 괜히 무섭습니다. 달락갈 때 타던 비행기와 동일하군요. 1시간 정도의 비행시간 동안 제 남은 인생을 의지하며 출발을 기다립니다. 여행 영상이 필수 영상이죠. 기내식 영상입니다. 재미삼아 찍었습니다.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 무사히 루앙프라방에 도착했습니다. 유튜브 하겠다고 노트북, 사진기 등등 죄다 챙겨왔습니다. 결국엔 핸드폰으로 죄다 촬영할 테지만 말입니다. 이곳은 장인 어른께서 운영하시는 루앙프라방 대표 한식당 김삿갓입니다. 김삿갓은 루앙프라방 대표 한인 식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르신 또한 대표 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공항에서 입국을 못하고 있던 한인 가족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된장국에 꽈리고추까지 한국 같습니다. 루앙프라방은 공간이 짧기 때문에 자전거를 렌트해도 되지만 편하게 바이크를 렌트했습니다. 1일 10만 킵 정도 합니다. 저 부시산이 그거 보는 거죠? 밀물. 예. 네. 이따가 올 밤에 올라가. 날씨 좋으면 올라가. 날씨 좀 오늘 날씨가 나 저녁 때 어떨까? 흐리흐리한 바이크는 렌트카를 빌릴 때처럼 외관을 촬영해 놓고 나중에 반납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편합니다. 기름을 넣고 2만 6천 킵 넣고 바이크는 주차 시 항상 자물쇠를 챙겨야 합니다. 렌트하는 곳에서 말하기를 도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잠궈야 된다고. 루앙프라방을 한 바퀴 오토바이로 쭉 돌았는데 결국엔 최종 목적지가 조마 베이커리입니다. 어딜 외딴 곳을 못 가는 이 소심함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구독자 100명을 늘려가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표인데 큰일입니다. 소심한 성격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조마 베이커리입니다. 여기는 조마 커피숍입니다. 라오스 첫날은 오후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고 오후를 오토바이를 빌려서 한 바퀴 돌았는데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카메라 촬영이 어렵더라고요. 카페에 잠깐 들려서 커피 한잔 하고 왔습니다.
공간 앞길까지 쭉 걸어 내려오니 맥공간 건너편에 또 무언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 건너봐야겠네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관심 있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대신 방문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월 4일까지. 다음 영상을 위하여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